있고 산은 어떻고 마을은 어떻고 길은 어떻고 하는 것을 환히 내려다 볼수 있듯이 그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안목이 높아지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평생 이제 그늘 공부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안것 같은데 또 모르는 게 있고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또 다시 이제 고치고 새롭게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환경을 이제 선택해서 환경에다가 매진하고 모든 정성을 환경 선양에다가 이제 쏟는 것은 환경이 바로 말하자면 환경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의 말도 그렇듯이 이 환경은 일체 수다라의 총명이다. 모든 경전의 전체적인 이름이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교의 총서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소성불교 이야기도 약간씩 있고 거의 대성불교 이야기가 거의 이제 뭐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십바라밀 10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육바라밀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약간 있지만은 그래 여기 이제 방편바라밀 하는 것은 육바라밀에서 벌써 벗어났잖아요. 육바라밀은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지혜를 여기는 반야바라밀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바라밀 이건 이제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대승 경전이라 하더라도 거의 십바라밀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에서는 유독 이제 모든 것은 완전 무기결하다 하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라밀도 완성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완성을 바라밀이라 그렇게 합니다. 완성. 완성된 그 수행. 그것을 이제 숫자적으로도 이게 의미가 있으니까 숫자로도 원만한 숫자로 맞춰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10개의 바라밀을 이렇게 우정 만들어서 10바라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편바라밀이라는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흔히 이제 방편이란 말뭐 일반적으로 잘 쓰는데 참 방편 중요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설명, 말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맞는 방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뭐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뭐 알려고 던지면 너는 몰라도 돼 하면 안 통하잖아, 이제는. 옛날에는 통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그게 통했어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더 이상 묻지를 못해서. 근데 요즘은 절대 그게 안 통해. 뭐, 왜, 몰라도 되는데요 하고 덤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뭔가 설명해 줘야 돼. 설명해 준다 보면은 어른 알고 있는 걸 그대로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방편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럴듯한 방편을 쓰면은 어린아이들은 일단 수긍하고 넘어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준이 약해지고 근기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은 여기는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이에요. 시연일체 세간 작업하며, 그렇습니다. 일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다 나타내 보이며, 그렇죠. 보살도 세상 사리 그대로 다 나타내 보여야 돼. 전혀 딴 생활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고개 돌릴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세간에서 짓는 업을 다 나타내 보이는 거라. 내가 요즘은 또 유마경이 이제 소화음이라 그래요. 작은 화음경. 그런 정도로 뛰어난 경입니다. 그 유마경 공부를 지금 또, 환경하고 곁들여서 하는데 그 유마거사라니가 뭡니까? 부처님은 뭐 열반하실 때 아프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지만은 유마거사는 세상에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제자와 많은 보살들이 이제 말하자면 병문안을 오는 거야. 문안을 부처님이 가라고 해. 문안을 이제 오게 되는데, 아니 그 훌륭한 부처님과 같은 유마거사께서 왜 그래 아프십니까 하고 가서 묻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아주 훌륭한 그 법문이 쏟아져요. 그 아픈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세간 작업이야. 세간에서 우리가 살면은 온 육군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아파야지. 예. 안 아플 수 없는 거예요. 뭐 감기도 들릴 수 있고 그보다 더 심한 병도 있을 수가 있고 늙음도 어찌 보면 일종의 노병이라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병이라 늙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서 유마거사라고 해서 그 모습 안 나타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갔어. 그래서 일체 세간에서 지는 역을 나타내 보이며 교화 중생 호재. 그러나 이제 설사 유마거사 같이 몸이 아픈 것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을 교화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뜻도 됩니다. 세상 업을 짓는 것도 또한 방편으로. 그러나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데 염관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 일하고도 비슷해요.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하고 아프고 하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그 책임감도 있고 또 내 그 어떤 그 생활의 활력을 위해서도 열심히 두 번, 세 번 공부하고 또 이제 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니까 활력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하되 염관하지 않는다,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않냐. 수기 심나가야 이 현신하며. 근데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것을 따라서 뭘 좋아하는가, 그걸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 그들을 위하여 몸을 나타낸다. 저는 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화엄경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뭐 아이고 대중들이 뭘 좋아하겠다. 무슨 뭐 초파일이다. 무슨 동지다. 뭐다. 계절 따라서 또 요즘 또 시대 사람들이 또 뭐 명상이니 무슨 뭐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그 휩쓸려야 되는데 숙이심락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이 현신이라. 대중들의 좋아하는 그 마음, 시대에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을 따라가지고 그 몸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살들, 요즘 불교가 아주 아주 잡다한 불교가 많이 이제 등장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표현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공부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뭐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불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라도 고집스럽게 이렇게 전통 불교 그 최상의 불교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리를 하면서도 BTN이나 BBS 같은데 꼭 그 이런 전통 불교 강의 이 공부를 그렇게 방영하도록 내가 노력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이런 그 강의가 빠져버리면요, 그 컨텐츠에서 그게 빠져버리면은 이게 뭐 그야말로 그 뭐 없는 찐빵이 돼버려. 그렇더라고. 내가 전체를 쫙 이렇게 보고 늘 염려하면서 아이 저거는 방영하면 좀 불교적으로 손해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저건 참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걸 일일이 평가하면서 그렇게 내 혼자지만은 그렇게 평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통 불교가 그 사이에 반드시 자리매김을 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의무감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체 소행에 계무 염착하며 일체 소행에 하는 행하는 바에 다 염착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다. 보살은 자기가 뭐 한다고 우리는 뭐 좀 했다 하면 금방 물들고 집착하죠.
그런데 진정 보살다운 보살은 그런 집착이 없다. 물들지도 않고 집착함도 없다. 또 혹견 범부하고 혹견 성인의 소행시행하며 근사하네요. 혹은 범부 탐진치 삼독도 많고 시기 질투도 잘하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소인배 같은 그런 범부의 모습도 나타내기도 해 보살이. 아셨죠? 또 그렇게만 나타내면 안 돼. 혹견 성인의 소행지행이라. 아, 얻을 때는 관세음보살 같고 얻을 때는 지장보살 같고 말이야. 그런 그 성인의 모습도 성인이 행하는 바도 혹은 나타내야 돼. 그 속은 이제 보살이고 외현 범부야. 속에는 보살인데 간혹 방편으로 범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혹현 범부하고 혹현 성인의 소행쟁이라 성인의 행할 바 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혹현 생사하고 혹현 열반하며 혹은 생사 아파서 죽는다 산다 하고 막 죽는이 사는이 그냥 끙끙거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그게 혹현 생사야. 혹은 생사도 나타내고 생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사야. 절 대문에 가보면요, 그 천왕문이나 뭐 이렇게 첫문 대문에 가보면은 어떤 신장 하나는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신장이 있어. 또 옆에 자세히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 신장은 흠 하고 입을 물고 있어. 그게 뭐야? 생과 사야. 기가 막히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아 하고 울잖아요. 그게 생이야. 돌아가시면 어떻게?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흠이야. 하, 아, 흠. 범어에도 아자가 첫 글자고 그 인도 옛날 고전 말에 아하고 첫 글자고 흠 하는 것이 마지막 글자야. 그 생과 사라. 우리 인생이 그 두 글자 속에 다 들어있어. 그 내가 옛날에 아주 처음에 일본에 여행을 가가지고 그 마침 이제 범어 공부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여행은 다 때려치우고 범어를 공부한다고 이제 그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영화가 하나 그 있는데 그 나를 가르쳐주는 그 스님이 아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다 아흠인데 옴자야 그 저 범어로 아흠이야 천왕문에 아흠 있듯이 가서 이제 천왕문 꼭 보세요 문 절 대문 제대로 예법하게 만든 대문의 그림은 반드시 아 하고 한 사람 흠 하고 입 벌린 것과 다물고 있는 것을 그려놨을 겁니다. 그렇게 그리지 못한 만약에 그림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 생과 사의 문제를 어느 그 종교단체보다도 심도 있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생과 사, 그런 뜻에서 그림도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 속에 법문이 다 있습니다. 그 그림 두 폭 가지고요, 불교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혹현 생사하고, 혹현 열반하며. 그래, 그, 영화 이야기 하다 말았네. 그래서 내가 일본어 못 알았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다. 아흠이야. 영화 제목이 아흠이야. 그래서 무조건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는데 평범한 인생살이를 쭉 조용하게 그려놨어. 평범한 인생살이야.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림 보고. 그냥 뭐 평범한 인생살이니까 뭐 대화 별로 못 알아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인생이 다 이거예요. 그게 인생이다. 일본 사람들은 불교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상거래 하는데도요 불교 용어, 불교에 대한 어떤 상식 이게 그 없으면은 상거래도 안 된대요. 상거래도 일본하고는 일본에 가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뭐 우리 그 근래 많이 봤듯이 뭐 중국에 가서 우리가 무슨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무슨 사자성어라든지 뭐 기타 무슨 뭐 옛날에 그 당송 시대에 그
한시 같은 것도 한 구절씩 적게 주고받는 게 바로 그거야. 일본은 역시 이제 불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폭넓게, 그 아주 오래된 한시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저 내면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그 혹현 생사하고 혹현 열반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생사 우여곡절이 다 사라져버린 게 열반 아닙니까? 열반의 세계라는 그런 거. 혹현 열반하며 또 보살어 선, 능, 관찰 일체 소장하며 일체 짓는 바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잘 능히 관찰하며 시연 일체 제 장엄사 오대 모든 장엄의 일을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원시인 같이 단순하게 사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것들은 전부 장엄이야. 따지고 보면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무슨 문화니 무슨 역사니 무슨 뭐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장엄이라고.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것도 전부 따지고 보면 장엄이야. 아주 기본적인 원시 생활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기본이고 그 외에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세월이 가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것도 붙고 저것도 붙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나라에는 있는데 저 나라에는 없고 저 나라에는 있는 게 이쪽 나라에는 없고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건 전부 장엄이야. 장엄이라고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의 장엄이라 모든 장엄사를 나타내 보이되 이불을 탐착하며 거기에 탐착하지 않냐.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구나 하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넘어갈 뿐이라. 변이 재치하며 도탈 중생 하나니 모든 세계 모든 갈래 재치라고 하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모든 갈래 사람이 살아가는 무슨 원시인처럼 살아가고 무슨 저기 뭐 외딴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온갖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갖추고 살고 이런 세계에 다 두루두루 들어가서 알긴 알되 알면서 도탈 중생 하나니 중생들을 그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제도하고 해탈케 하나니 시적 능정 방편 바람이니라. 이것이 곧 능이 방편 바람이를 청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자 말을 정자는 완성한다. 계속 앞에서도 보면은 정자가 붙었어요. 청정하게 한다, 훌륭하게 한다, 완성한다. 방편 바람이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목들 쭉 소개한 것이 방편 바람일입니다. 그 우리가 상황 따라서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살 줄 알아야 돼. 그래 너무 자기 어떤 그 소신만 가지고 꼭 이래야 된다. 그렇게 고집할 건 아니라 그렇게 고집해봐야 자신만 이제 상처받는 거죠. 그래 방편이 그래 중요합니다. 방편 잘 써야 돼요. 가정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친구에서든지 무슨 뭐 어디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그 수용하는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원바람이 지인 성취 일체 중생하며 일체 중생을 다 성취하며 하기를 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성취란 게 뭡니까? 일체 중생을 성취한다. 완성시킨다. 사람 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되게. 일체 중생을 다 사람 되게 만든다. 여기서 성취라고 한 말 속에는 보살이란 말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전부 보살 되게 만든다. 화엄경 불교, 대승 불교에서는 꿈이 뭔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보살로 만드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보살행하도록 하는 게 꿈이라. 보살행하는 것이 꿈이지 무슨 저 달나라에 가고 별나라에 가고 무슨 뭐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뭐 한 시간 걸리게 하는 그런 기술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꿈이 아니라. 그래봤자 자꾸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봐 왔듯이 50년, 60년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자꾸 세상이 험하잖아요.
자꾸 사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은 다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것은 계속 갈수록 삭막해가고 험하고 위험하기 이럴 때였고 뉴스에는 계속 부정부패 잘못된 거 이런 거 속이고 사기 협잡 이런 것만 계속 방영하자 끊임없이 방영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그것 보고 또 배워서 또 그 짓 또 한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보살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일체 중생들이 하는 일이 전부 보살 행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부처님의 꿈이고 화엄경의 꿈이고 대승불교의 꿈이라. 그 지장보살, 관음보살 우리가 잘 친하고 제일 친하고 잘 아는 보살이 관음지장인데 그분들의 꿈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진장엄 일체세계하며 일체세계를 모두 다 장엄하기를 원하며 그런 뜻입니다. 원자가 그 빠져있어도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바람일이니까. 이왕이면 이제 세계가 장엄되고 장엄된다는 게 무슨 뭐 아주 비싸고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치장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환경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대로 안전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것이고 지인공양 일체제불하며 일체제불에게 모두 다 공양하며 지인공양 빠짐없이 공양한다.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공양하는 게 그게 진공양이야. 다 공양하는 것입니다. 일체 제불에게 지인 공양하며 지인 통달 무장해법하며 장애 없는 법을 다 통달하며 우리가 화엄경 공부하다 보면 뭐 막히는 게 좀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막혀요. 뭐 한문에도 막히고 뭐 뜻에도 막히고 또 알긴 알겠는데 내 그 생활하는 그 마음 씀씀이하고 또 경에서 부탁하는 그 마음 씀씀이하고 또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게 장애라. 그런데 장애가 없는 법을 다 통달하기를 원하며 진수행 변법계 행하며 변법계 온 법계 두루하는 행을 다 수행하며 어디든지 통하는 행 미국 가서도 통하는 어떤 그 교양과 사람 됨됨이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도 다 통하고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다 통하는 그런 그 행이 변법계 행입니다. 법계에 두루하는 행을 다 수행하며 신항주 지인 미래급하며 몸은 미래급이 다할 때까지 항상 머물며 참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신항주 지인 미래급. 몸은 항상 미래급이 닿을 때까지 머물기를 원한다. 또 지혜는 육신은 그렇고 지혜는 진지일체에 신념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다 알기를 원하며 보살은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맞는 교화를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지인가고 유전 환멸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참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모두 깨닫는다, 각오한다. 무엇을? 유전과 환멸을. 유전은 뭔가 하면은 순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살, 두 살, 세 살, 네 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면은 100살에서부터 90살, 80살, 70살, 60살 이렇게 이제 거슬려 가는 것을 환멸이라 이렇게 이제 뜻은 그런데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이 생긴 것이 그 요건 이제 초기 불교에서 12인연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용어가 유전문 환멸문 그래 문자 문자를 붙여가지고 유전문 환멸문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유전문은 뭔고 하니 처음에 우리가 무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행이 생겼어. 무명이 움직였어. 식, 인식작용이 생겼어. 무명, 행, 식,
명색. 그 다음에 이제 인식작용이 생겨서 부모를 만나게 돼. 부모를 만나게 되면 부모 뱃속에서 그 명과 색, 정신과 물질, 육신이 될 부분과 정신이 될 부분이 그 속에 포함돼. 그래. 그게 명과 색이야.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몇 개월 그것까지 정확한 그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명색 다음에 뭐죠? 육입이죠. 육입이 뭡니까? 육근 아닙니까? 아니, 비설, 신, 그게 배속에서부터 생기잖아요.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배속에 있을 때 이미 그게 다 갖춰져요.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육입.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뭐죠? 촉, 수, 애, 치, 유라. 태어나야 촉, 감촉. 아, 춥다, 덥다. 이것을 아주 잘 느낍니다. 그래서 그 어린, 그 막 태어난 아기는 보호를 잘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그 기온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습도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 습도 때문에 그런 막 우리나라에 뭐 야단 나고 그랬잖아요. 그 가습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알아가지고 차라리 원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시적으로 키우는 게. 그게 병원이 믿음지 못하면 차라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 자연풍, 자연 기온, 자연 습도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본래 그렇게 살도록 돼 있는데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병원이 생기고 병원에서 얼마 동안까지 키워주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도로 망쳐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이제 촉이야, 감촉.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감촉이야. 촉, 수,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 감촉이 있음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좋은 것은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배척하잖아요. 수. 그 다음에 수, 다음에 거기에 차츰차츰 나이가 이제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요. 여기 저 어린아이를 내가 한 3살인가 4살 된 아이를 봤는데 촉, 수, 애, 취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면 애야, 애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취해 이런 것들이 나이 순으로 이제 있는데 뭐 거의 동시에 생기죠. 그 어린아이를 내가 보니까 내가 사탕을 이렇게 줬는데 그 옆에 바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개를 얼른 집어서 집에 또 넣었어. 그 딸내기 가는 것은 여러 개고 아버지가 한 개를 그 뺏어 먹었어. 뺏어 먹은 것도 아니야. 나도 하나 먹고 네 다 가져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하는데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냥 집이 무너져라고 우는 거야. 1초도 안 걸려. 1초도 안 걸려. 닭똥 같은 뭐 눈물을 막 떨어뜨리면서 야, 참 우리 인간이란 그 물질이 인간이란 이 물건이 물건이라고 해야 좋겠다. 인간이라고 하는 물건이 기기묘묘하게 생겨가지고 그 무명행식 명색 육입 육근이 생겨서 촉 감촉하고 애 좋아하는 것은 애착하고 안 그런 것은 배척하고 애 취하고 유, 그 다음에 유는 뭐예요?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처음에 인연 잘 맺어야지. 예. 처음에 그냥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는 기어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뭐 온갖 문제가 그냥 다 일어나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본능이라. 애착하면 취하게 해서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애, 취, 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삶이 지속된다 해서 생. 삶이라 그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 그 다음에 뭐죠? 노사, 늙고 죽게 되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이제 늙는 일하고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 그게 이제 그런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유전문 그래요, 유전. 그 다음에 환멸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수행법에 있어서 사에서 노로, 노에서 생으로, 생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그 무명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서 그것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소멸해 가는 거. 이게 이제 그 어려운 수행법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수행할 때 요 12단계를 12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12단계를 유전문, 환멸문, 유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것을 자기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 환멸해 가는 거예요. 유전이야 뭐 자연스러운 것이고 환멸은 수행이 그게 꼭 개재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